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름 성리학교 티셔츠도 입었어요. 우리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아는 친구 있어요? 여름 성리학교 제목이 뭐예요? 노아. 노아 말고 우리 여기 티셔츠에 적혀있어요. 맞아요.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여름 성리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받고 싶지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자 일어날 준비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수님 하면 찬양하고 높이 점프합니다. 자 준비! 준비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합니다. 예수님 찬양! 우리 함께 주제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믿음이 자라요 믿음 쑥쑥 말씀을 배워요 말씀 쏙쏙 행복이 자라 행땅하면 어떻게 하지? 행땅 유치부 우리 함께 7월달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에 좀 익었죠? 큰 목소리로 열심히 외워서 다음 주에는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랑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할게요.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꿈을 위해 옆에 친구한테 싱글 방글 옆 친구와 인사해 친구야 안녕 계신 주님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제 기쁨과 또 찬양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다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우리의 넘어짐을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건가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어린이가 되겠어요. 친구들이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기쁨으로 나는 노아처럼 예스 예스 예스라는 찬양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계학교 주제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박수. 반짝반짝 귀한 선물 받은 준비 됐나요? 네네네 감사해요 하나님 받은 준비 됐어요. 예! 기쁨으로 간호와 하나님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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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간호와 일단 노래 꺼주세요. 처음에 반짝반짝 귀한 선물 할 때는 이렇게 손짝 반짝반짝 귀한 선물 받을 준비 됐나요 할 때 네네네 할 때는 이렇게 네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처음부터 해봅니다. 반짝반짝 귀한 선물 받을 준비 됐나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해요 하나님 할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 받을 준비 됐어요 하고 yes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yes 다리도 이렇게 벌려주면서 yes 합니다. yes
그 다음에 기쁨으로 마음 모아 기쁨으로 마음 모아 하나님 예스를 세 번 할 건데 예스 세 번 할 때는 손 주먹 자 나는 정말 순종할 게 하는 마음으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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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모아 하나님 이번에 아까부터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으로 점프는 어떻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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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꼭꼭 예쁜 약속 지킬 준비됐나요? 네네네 감사해요 하나님 지킬 준비됐어요 예스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음원에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선물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앉아서 새로운 찬양이 불러주세요. 찬양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손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주 깊이 숨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곁으로 세워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 목사님 옷 너무 예쁘죠 했더니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그새 일주일 만에 다 사서 왔네요. 여기서 입었어요? 현준아 그래 고맙다 여기서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랑 왜 똑같은 옷 입고 있습니까? 그냥 줘서요? 이거 왜 줬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기다려졌습니까요? 목사님은 준비하면서 얼른 친구들이랑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이랑 얼른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는 거 하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다려졌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하는데 3주 동안 우리 친구들 누구보다 멋있게 하나님 찬양하고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 우리 따라해봅니다. 여러분 친구들 옷에 적혀있는데요 위대한 선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위대한 선물 맞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위대한 선물입니다.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 따라합니다. 쫑긋쫑긋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린대요. 어떤 선물을 기다릴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 친구들 끝에 목소리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짜잔 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상자죠.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요 김태민 전사님 양말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발 닦은 수건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코 풀었던 휴지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그런 거 들어있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겠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내가 좀 해도 될까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할게. 이제 내가 할게. 또 뽀뽀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인데요. 전도사님 신던 양말 코 풀었던 휴지 들어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들 배워갈 때 찾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아주 옛날인데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낳고 낳아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싸우면서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근데 노아 할아버지 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지구에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온 땅이 충만하니까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냅시다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싸우고요 욕심 부리고 화내고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만약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주일날 와가지고 서로 예쁘게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이 싸우면서 야 저리가 하면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목사님 친구가 때렸어요 아니 제가요 하면서 서로 짜증내고 화내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목사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들이요 서로 싸우고 욕심 부리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슬펐냐면 내가 사람을 만든 게 진짜 후회된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후회할 만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냐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신데렐라. 어떻게 신데렐라를 알지 우리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알다니. 이거는 또보뿌이 아니다. 맞아. 태권브이 어떻게 알아? 아빠가 집에서 태권브이 자주 보셔? 그렇구나. 니들이 보는 만화는 아니죠. 태권브이는 목사님이 어릴 때 봤던 만화예요. 태권브이 신데렐라 선생님들의 그 추억 속에 있는 신데렐라죠. 로버트인데 여러분들 이 로버트는요 처음부터 로버트로 만들어졌어요. 맞죠 친구들? 이건 처음부터 신데렐라 인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놀다가 심심해서 짜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심하니까 계속 태권브이만 가지고 노니까 재미없어. 태권브이에 신데렐라 몸통을 붙이고 태권브이 너무너무 못생겼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얼굴이 너무 작아. 그래서 신데렐라 머리를 딱 붙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면은 로봇 태권브이 만든 사람 이거 보면은요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나는 로봇 태권브이 이렇게 씩씩하게 만들었는데 멋있게 만들고 신데렐라 인형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만든 사람이 보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자기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쁘게 만들고. 아이고야. 네. 하나님이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지금 남자친구 손들어. 남자친구들 내가 남자친구입니다. 에스더 너 남자 아닌데. 자 여자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자친구들 나는 손 안 들었어요. 손 안 들었어요. 손 다 들었어요 니들. 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맞습니까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이 남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수고하여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고요. 여자에게는요 출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요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슝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친구들 나는 그 엄마 뱃속에 3개월 때 기억난다.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와 진짜 니들 똑똑한 친구들이다. 아마 커서 위대한 인물들이 될 거라 저는 사님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요. 알았어요. 결혼을 해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거 말고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레고예요. 여러분 레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멋지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설명서 없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요. 이 레고를 여기 한 움큼 넣고 우자작 우자작 막 흔들었어요. 훅훅훅훅훅훅 흔들어서 탁 꺼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레고는요. 설명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 때 이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요? 우리 친구들 우연히 어디선가 뿅 나타난 사람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알았어. 우리 집에 레고 200개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설명서가 있냐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들어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뭘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닮긴 닮았어요. 누구랑?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요 이 아줌마 지금 배가 볼록해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니들도 여기 있다 나왔죠? 맞죠? 맞아요.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짜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돼서 이렇게 개구장이가 됐어요. 목사님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개구장이 엄청 개구장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합주기가 됩시다. 여러분 목사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낳는다 했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남주 안 하고 여자 할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죠? 불편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갑자기 우리 은양 간사님이요. 다음 주에 갑자기 머리를 아주 착해 빡 입고 머리 빡 잘라가지고 얘들아 우리 함께 찬양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슬프고 힘들겠죠? 하나님은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아, 나 남자 할까 여자 할까? 아, 남자 할까 여자 할까? 아, 어떡하지? 아, 남자 해야지? 이렇게 하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사님은 남자로 우리 은영 간사님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은영 간사님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될까요? 싫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셨지만 나 남자 하기 싫어 여자 할래.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나 여자 안 하고 남자 할래. 그러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바른 설명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노아의 때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요. 많은 욕심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요. 노아야 내가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 만들어진 방주로 생명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니까 노아가 어떻게? 네 하나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노아야 크기는 이렇고 높이는 이래. 그리고 어떤 나무를 써? 노아가 나무를 가지러 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써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가 노아에게 번쩍 들려질까요? 엄청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들라는 나무인데 으쩌 무거워라. 으쩌 아들아 들어라. 으쩌차 아유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다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통 놓고 또 다른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으면 바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수고하게 하셨어요. 의자 통 놓고 뚝딱 또 갖다 놓고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어. 노아가 막 하고 사람들이 놀려요. 노아야 너 지금 뭐하니? 밖에 봐봐 밖에 비와 안 와.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뭐하냐 지금이야. 아유 진짜 고생했어 노아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수고했어. 할 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제 그냥 이제 우리 놀러 가자 이야기를 한 거야. 노아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밖에 진짜 비도 안 오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는 노아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노아는 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 누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니들 보니까 교회 한 5년 다닌 것 같고 우리 소망마을 친구들은 교회 6년 다녔고 사랑마을 친구들은 7년 다녔고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한 4, 50년씩 다니셨는데 5년씩 다녔으면 됐어. 많이 다녔잖아. 나은아 나정아 니네 5년씩 다녔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놀러가자. 교회 가지 말고 놀러가자. 그지? 우리 연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얘들아 6년 동안 다녔으면 이래야 6년 동안 다녔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놀러가자. 현준아 교회 7년 와 진짜 많이 다녔다. 이제 우리 키즈 카페 놀러가자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난 7년이나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돌아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야 노아야 그만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만 됐어 가자 하고 있지만 노아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방주를요 열심히 열심히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드디어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기 싫어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나 진짜 오늘만 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 너무너무 그냥 집에서 자고 싶단 말이야, 에이 울고 짜증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우리 친구들 모두 기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뭐 오늘만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겁니까? 맞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여러분 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이 야 이제 그만 너 15년 20년 다녔으면 됐잖아 뭘 자꾸 가려고 그래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아니야 친구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 수 있겠습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멋지게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난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친구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래요. 지금 손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래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믿음 기도으로 할까요? 소망,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유튜브 은성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신나게 물놀이 하는 게 허프허프 물놀이 하는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목사님은요 여름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2020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우! 목사님이요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목사님만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렸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짜잔! 맞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산중앙교회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노 할아버지입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많이 반가우시죠? 우리 할아버지가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그런지 많이 부끄럽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또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사망여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럼 우리 사망여우와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찬양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바보야 메롱. 나 바보 아니야. 이리 내놔. 싫어. 내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만 생각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점점 더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숨을 지으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랍니다. 노아야.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란다. 너는 아주아주 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아주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동물들도 힘을 모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 매일 매일 뚝딱뚝딱 영차 영차 노아와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와!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통해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행동, 하나님 마음 아픈 행동들을 참 많이 너무나 하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주를 만드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나요? 다른 친구들이 싸운다고, 다른 친구들이 짜증내고 화낸다고 나도 싸우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미션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우리 친구들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큰 종이를 접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종이 상자를 가지고 쌓아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괜찮습니다. 어떠한 크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상에서 우리 집의 방주는 이런 모양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방주를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친구들 어떤 방주를 만들었나 함께 바라보며 또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하나님 말씀에 네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날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